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이고 오후 10시 56분이에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카카오 관련 카카오페이와 또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뱅크 관련 일봉입니다. 자, 카카오그룹은 조개기 상장하고 난 뒤에 카카오페이죠.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면서 초창기 때 바로 이 친구죠. 젊은 친구인데 유영주의 나이도 많이 어려요. 77년생 6월 4일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나왔어요. 별다른 스펙도 없고요. 삼성 SDS 근무하다가 카카오로 이직했고 이 친구 오자말자 뭐 했느냐? 먹튀해버렸어. 대단한 놈입니다. 이 친구 거의 고가 때 2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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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나갔는데 지금 주가 얼마예요? 49,350원이에요. 이 스타옵션 행사 물량이 무려 몇 주냐면 44만주가 됩니다. 엄청난 돈을 벌고 먹튀해버렸다. 여러분들 시그널사라고 있습니다. 시그널사 책을 보면 박형철 씨인데 W를 찾아서라고 보면 99% 인간은 바로 인형인간이고 0.1%가 아주 큰 시대 혁명을 이끄는 선도자고 0.9%가 그걸 이용해 큰 돈을 벌고 99% 인간은 인형인간이다. 시골회사에게 큰 감동을 줬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음 창업자 이재홍입니다. 이재홍이가 결국 김범수 줬다가 김범수 논란이 터지면서 김범수가 새로운 40대 여성 CEO에게 바토를 넘겨주고 나갔죠. 연대불문과 경영학과 나왔고 75년생이네요. 자, 그동안 미국 시장이 아주 호황을 보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주면서 요즘에 삼성전자가 우상향을 나오면서 지수 관련주, 그다음 중가주, 개별 종목 이렇게 훈풍을 주고 있고 산타랠리와 또 내년 1월 효과를 위해서 우리나라 지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카카오 관련 3개사가 나아지고 있다, 변하고 있다 이런 컨셉으로 방송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300일 이동 평균선인데 지금 현재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아시죠, 여러분? 역배열에다가 결국에 쭉 가다 결국 만다 올라오면서 정배열 바뀌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5일선과 20일선 밑에 있고 300일선 위에 있거든요. 이걸 정상 역배열인데 이 떨어진 간격을 뭐라고 하냐면 이격도라고 합니다. 이격도가 점점 작아지면서 정배열 전환되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제일 먼저 300일과 붙으려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현재 뭐를 300일선을 뚫은 상황입니다. 5일선과 20일선이 300일 뚫어버렸고 60일 뚫어버렸죠. 그리고 이게 주가 더 올라가면 60일이 위로 올라오고 300일 밑으로 가고 5일선 제일 위에 있고 정배열 전환돼야 되는데요. 순서로 보면 카카오뱅크가 제일 먼저 터닝, 두 번째가 카카오페이, 세 번째가 카카오게임즈. 최근에 일별 주가 보더라도 카카오뱅크의 기관들이 연일 담고 있고 연기금 계속 담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역시 마찬가지고 카카오페이도 기관 투자가가 연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량주 가지고 단타할 시점도 이제 되지 않았나?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가 밀려버리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영상 바로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종목 브리핑 지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먼저 LS 머티리얼즈죠. LS 머티리얼즈 첫날 상장할 때 재추천해서 팔아먹고 또그 다음에 이틀 전도 추천해서 또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오늘자 LS 머티리얼즈가 뭐라던가요? 어저께 영상에서도 제가 종목 브리핑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대응해라 그랬는데 첫 번째 바로 뭐가 나온다? 하락부위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 거는 하락부위가 들어갔고 하락부에 들어가면서 몇 프로 올라간다? 5% 먹고 나가면 된다. 그 다음 전일종과 이하 빠지는 구간은 뭐라고 한다? 급등주 굽이치기다. 나오고 급등 10% 나왔죠. 그 다음 이노마가 또 보면 시간에가 하한가 가더라고요. 몇 시에? 5시 20분에요. 제가 이걸 원고 복구반 회원님들 카톡으로 다 쏘아드렸어요. 지금 LS 버틀 수익 난 골리라 다 3% 수익 다 나오고 있죠. 86만원 벌었고 다 이렇게 벌었고 11만원, 18만원, 23만원. LS 머티리얼즈 얼마 낸다? 27,750원에 매도했습니다. 언제? 6시 타임에. 매도를 제가 27,700원에 매도 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번 타임에 계속 27,700 내라. 그래야 27,700 이상이 끝나야 팔리니까요. 제가 LS 머티리얼즈 5시 14분이죠, 정확하게. 5시 14분에 LS 머티리얼즈 시간에 하한가 나온다. 그래서 500만원, 사고자 하는 금액 500만원만 쑤신다. 투자금 3천만원 기준 500만원어치. 3억 가진 사람은 5천만원.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50만 원 이렇게 매수 들어가라. 그 결마다 26,900 매수되고 27,750 팔고 시간에까지 3% 벌었다. 자, 다음 검색창 준서 투자 그룹에서 솔직한 수익 후기를 딱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원금목구마 회원님들 오늘자 12월 14일자 수익 난 거죠. 같이 불러볼게요. 그래디언트 상마감원 시간의 약세 LS 머티리얼죠. 하트 32만 원 수익 181만 원 수익 축하합니다. 블루엠텍. 자, 블루엠텍 같은 게 종가가 하한가인데 왜 6%나 벌었을까요? 블루엠텍 저희들이 시가부터 시작해서 시가에 마이너스 3% 샀거든요. 시가가 얼마냐? 46,200원이에요. 얼마까지 샀느냐? 44,000까지 사가지고요. 바로 올라올 때 조져버렸습니다. 얼마에? 48,000원 이상. 48,550 사이에. 에러스 모듈 11만원. 12만원 수익. 25만원 수익. 41만원 수익. 41만원 수익. 31만원 수익. 84만원 수익. 38만원 수익. 75만원 수익. 24만원 수익. 87,000원 수익. 20만원. 36만원. 37만원. 116,000원 수익. 51만원 수익. 1329,000원 수익. 1329,000원 수익. 와, 이분 진짜 대박이에요. 박수 한번 칩시다. 돈 얼마예요? 이분 돈 많이 가리고 계신 분이네요. 얼마 전 크게 벌더만. 2269,848원 수익. 패러는 사지소. 105파이에. 21만원 수익. 16만원 수익. 12만원 수익. 12만원 수익. 17만원 수익. 132만원 수익. 149,000원 수익. 358,000원 수익. 54,345원 수익. 8% LS 머티리얼즈 9%. LS 머티리얼즈 84,000원 수익. 맥스타의 43만원 수익, LS 머티리얼 23만원 수익, LS 머티리얼 47만원 수익, 그레디언터 23만원 수익, 대상올린스 우순조 78만원 수익, LS 머티리얼 38만원 수익, 총 실현 수익 158만원, 41만원 수익, 14만원 수익, 23만5,900원 수익, 118,000원 수익, 14만5,000원 수익, 205,000원 수익, 27만원 수익, 13만원 수익, 32만원 수익, 27만원 수익, 4만원 수익, 84만원 수익, 299,000원 수익, 39,000원 수익, 61,000원 수익, 86만원 수익, 120,000원 수익, 47만원 축하, 23만원, 17만5천원 이렇게 수익 냈습니다. 다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밤잠 안 자고 여러분들을 저 친구, 저 동생, 저 형님을 생각하고 내일 장도 방송 열어가지고 아프리카 방송에서 우리 원금복구반 원금복구와 함께 계속 이렇게 가면 계좌 따블 날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다음 검색창에서요 주식 레이더를 딱 클릭하면 제가 내일 장 뭘 봐야 되는가 주목 브리핑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내일자 키워드를 투자한다 그러면 비대면 진료죠. 근데 비대면 진료가 여러분들 제가 정실증 들었다시피 비트 컴퓨터 많이 올라갔죠. 어제 케어랩스 엄청나게 올라갔고 오늘 누리플랜 코아스 김포 관련이죠. 많이 올라갔다. 비대면 관련은 다 끝내야 됩니다. 왜 일정 관련 2, 3일 전에 매수하는 거거든요. 역시 김포시 관련도 끝내야 되는 거고요. 자, 내일장 제가 세 종목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블루엠텍이에요. 한가 매매법이거든요.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가는 시장가 다 서지 마세요. 시가 낮에 좋겠죠. 그 시가부터 시작해서 시가 이하 마이너스 4%선. 자, 초보님들 계실 것 같아 이야기할게요. 시가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4%를 딱 나눠요. 첫 번째 시가 근처에 한 단계 매수, 중간에 두 단계 매수, 끝머리 세 단계 매수 이렇게 하면 돼요. 만 주가가 시가 빠지고 올라간다. 시가 사진 건 먹고 중간까지 빠지고 올라간다. 이것만 먹고 다 사지고 올라간다. 다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다 사지면 뭐 한다. 손절가 3% 꼭 잡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내일자 하나금융 25호 스펙이 신규 다시 재상장돼요. 그래서 이건 신규주 기법이죠. 시가에서 시가 이하 마이너스 5%선 이것도 마찬가지. 시가 근처에 한 무득이, 시가부터 3% 빠지 두 무득이, 시가부터 5% 빠지 세 무득이 이렇게 잡고 손절가 3% 잡아라. 급등할 때 뭐해라? 매도법. 무슨 기법이다? 신규주 기법이다. 자, 그 다음에 메가ICL에서는 21 이동평균선 하반권 매수해서 주말 동안 패런기사 나올 때 대비하자. 손절가 3% 잡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 종목이지 대응어 수술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손절가 3%는 꼭 잡아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원거복구반 회원님들의 제가 리딩드리고 방송하고 다 해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이게 또 추천주의기도 하지만 대응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적중도는 아주 높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저도 내일 세 종목 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고 추천하겠지만 또 여러분들은 혼자서 매매하니까 이 모두 다 손절가 안 잡고 홀딩하다가 큰 낭패도 볼 수가 있으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종목, 세 종목과 일정 관련 기법 공부 꾸준히 하시면서 그래도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 혼자서 매매하기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은 하단에 저 핸드폰 번호 있죠. 그렇게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가까운 적을 상대할 때 우리 당근 필요하고요. 약간은 거리가 조금은 있으면 창이 필요하고요. 먼 거리의 적군을 잡을 때는 활이 필요하잖아요. 아침에 업무 본다 바쁘고 결제 본다 바쁜 직장인에게 방송반이 맞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투자 성향과 스타일과 여러분들의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반이 다릅니다.
자, 어디를 보면 되느냐면 공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딱 클릭해 보면 청기가 리딩발 안내라고 있어요. 보시면 아침에 원금 복구반인지 방송을 들으면서 할수 있는 방송 기법반이거든요. 주로 시간에 거래하거나 또는 아침 9시, 10시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송 들을 수 있고 적어도 아침에 1시간 정도는 카톡을 집중할 수 있고 사라고 할때 사고 팔라고 할때 팔고 이렇게 할수 있으면 원금 복구반 방송 기법반이 좋다. 두 번째 직장인 반은 일주일에 한 개는 두 개로 나갑니다. 문자로 나갑니다. 이 반은 약간 천천히 가는 반. 그리고 안정적인 반, 큰 수익 노리기보다는 족보 안 차는 반,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 나오는 반, 저 현장직 종사자나 바쁘신 직장인에게 맞습니다. 세 번째 제로주 반이에요. 제로주 반은 수익 아주 잘 나는데 종목이 좀 많이 나가니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중수 이상이에요. 제로주 반. 그 중기주 반은 아직 출발 안 했는데 좀 이따가 출발하려고 그래요. 중기주 반은 이때가 청계가의 중기주 진짜 전설이잖아요. 지금 하나 중기주가 남아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바로 뭐예요? 삼천리. 조금 이따 중기주 반 출발할 거고요. 중기주 반 예고 안내드렸고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에 제가 8시 40분 정도에 아프리카 방송 열어놓을 테니까 원금 복구반 회원님 방송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감사합니다. 필! 쌤! Hello, I'm 청기가. 청기가 is the one who gets energy while spirit of the sky and heaven. I am running YouTube channel called 청기가. I'm also running investment advisor company. I live in 목동, Seoul. My family live in Vancouver, Canada.